아, 우리 비행기의 레전드 우리 예. 신현섭 고객님이 찾아오셨는데 절차상 바로 이렇게 오 박사님을 갈 수는 없고 예. 레지정을 거치고 예, 오 박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명 도리치기 뱅뱅 예. 심현섭 씨만 모르는 심현섭 씨를 둘러싼 괴소문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도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그 당시에 하루에 3억을 벌었다. 에? 하루에 3억? 네. 한 달에 3억도 아니고? 매일이 아니고 네. 하루에 그 정도 한 적이 3억 2,800을 벌었죠. 아, 하루에. 야. 아니 지금 이게 한 5년 전이잖아요. 네네. 3, 4년 전. 우와. 그때 그날 스케줄이 뭐 어떤 거였길래? 17개를 소화를 했어요. 하루에 스케줄을? 네. 새벽 4시 반에 끝났죠.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저는 밤 봐야만 해주세요. 1,500에서 2,600 그랬어요. 한 번에요? 밤 봐야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예. 한 800번 넘게 사회를 봤고요. 아, 진짜요? 하루에 결혼식 사회 4번을 본 적이 있어요. 타보타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야,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야, 스케줄을 17개나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야. 아, 근데 요거 조금 우리 제작진이 또 싹싹싹 긁어왔습니다. 심현섭 씨의 인기 비결이 참을 수 없는 노출증 때문에 이런 얘기가 참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노출증이요? 막 이걸 막 잘 못 입고 계신대요, 옷을. 아니 굉장히 신사적이신 선배님이신데? 자의가 있고 타의가 있는데요. 네? 자의가 있고? 자의는 뭐냐면 맹구 퍼포먼스 했을 때 네. 가슴이 가슴 맞다 자의고, 그랬었죠. 자의고, 네. 타의는 김준호 때문에 왜요? 뭐 큰 사건이 있었죠. 아! 왜? 보지 않았어요 그때? 있었을 때 맞아요. 막내였어. 왜? 뭔데? 뭔데요? 그 진짜 큰 사고였는데. 단군 신화 이후에 3위안에 들어가는 사고래요. 아니, 아니 진짜 맞죠. 그때 이제 객석에 한 900명 정도 앉아요. 진짜 많이 앉고. 예, 복도 계단까지 입석도 있어. 그래서 소리가 괴성이 그런 괴성이 10초에서 20초 동안 꺄! 정부는 공짜를 좋아하면 왜 머리가 벗겨지는 줄 아나? 왜? 바지가 벗겨지면 이상하잖아. 허전한 거예요. 딱 보니까 준호가 벗기고 3초 동안 그대로 홀딩. 브레이크 타임 그냥. 어머. 빨리 올려야 되는데 김준호를 째려봤어요 내가. 네. 그리고 2초 또. 뒤에 다 보니까 그러니까 탑이 앞뒤로 5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게시판에 와 너무하네. 김준호 씨 실망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심현섭 씨가 왜 실망인지. 심현섭 씨 실망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나야? 나는 당한 사람인데. 아유 정말. 그래갖고 개콘하면서 처음으로 피날레를 못 나갔어요. 창피해가지고. 진짜 큰일이 있었구나. 아 저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박사님을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결혼이죠. 아, 이 환갑 때도 혼자 살면 어떡하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옛날에는 30대 때는 누가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약간 재했어요. 누구 만나볼래? 나 사진.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대본 보는 것보다 이분 만나볼래라고 하는 수가 더 많았어요. 야 그렇게 많이 들어왔구나. 가만히 있어도 이제 네. 이분 소개해줄게 어떤 분 만나볼래. 그래서 까먹은 적도 있어요. 완전히 미친 거죠. 까먹었어요 소개팅을. 엄청 소개하신다. 까먹고.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한 5건씩 들어왔어요. 와. 그래서 좋은 분 다 놓치고.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50이 넘은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 나한테 올까? 궁금하다. 인상이 보는 거예요, 인상. 그리고 웃겼을 때 빨리 웃는 여자가 좋아요. 아, 리액션. 그리고 막 웃을 때도
비트박스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말고 아 웃는 거 되게 좋아요. 뭐 저기 네 그런 웃음은 웬만하면은 인상 좋고 나이 차는 많이 안 나도 되는데 솔직히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갔다 왔는데 애가 있는데 그녀한테 애가 있어. 뭐 진짜 만났는데 사랑하고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헤어질 순 없잖아요. 그 상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휴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소개팅이야 이렇게 살다가 아, 20년이 지나서 아, 좀 결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왜 일정한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혼자 계시는 분을 노총각, 노처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50이 넘어서도 아직 결혼을 못하면 황혼 솔로라고 합니다. 황혼. 50대인 저도 참 이 얘기하면 속상합니다. 네. 근데 요즘 통계를 내봤더니요. 50대 10명 중 1명이 황혼 솔로래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죠. 네네. 꽤 많죠. 결혼한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50대에 아직 미혼이다. 그럼 평생 미혼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는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섭 씨는 결혼을 정말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결혼정보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플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시도해볼 만한 네.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혼정보업체에 네. 40대 때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아, 하셨구나. 결혼정보업체만 한 50번 했죠. 결정사망 50번. 그 전에 그럼 소개팅까지 하면 진짜 100번 정도 했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결혼정보업체까지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됐는데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가 등급이 좀 낮았어요. 어? 뭐? 네. 프로머니. 외아들도 아닌데 왜 집에 같이 살아? 뭐 이런 거? 감점 요인인가요? 예. 네. 일단 전문대학교 나오고. 연예인이 등급이 의외로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네. 제 주변에 저도 이제 선배님 너무 어렸을 때 선배님을 뵀는데 39살이거든요. 나이 많이 먹었죠. 아니 30살. 이거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업체마다 회사마다 그 기준표가 다른데 확실한 거는 그 점수표가 있더라고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어떻게 이 등급표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본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일단은 남녀의 점수의 기준이 완전 달라요. 진짜? 예, 해보자. 남자는 100점 만점 중에 예. 직업이 30점. 직업 30점? 예, 학벌이 25점, 집안이 20점, 본인 재산 20점, 외모 5점이고 외모가 5점밖에 안 해요? 예, 그리고 여자는요, 외모가 40점이에요. 진짜? 예, 이거는 결정사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집안이 20점. 그리고 직업이 20점, 학벌이 10점이에요. 재산도 10점이고. 근데 이제 남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비고란에 이게 있어요. 호감가는 인상이 아니면 외모 점수 0점. 장남인 경우 총점에서 5점 감점. 장남이면 5점? 5점 감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민머리면 5점 감점. 민머리? 어머. 민머리? 그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건 너무했다. 근데 여자는 되게 외모가 디테일하더라고요. 키 165cm 이상, 미인, 안경, 미착용, 몸무게 50kg 미만, 마른 형이 40점 만점이에요. 연예인이네. 이거 완전 연예인이네, 진짜. 예. 얼굴은 연예인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외모가 저는 0점이더라고요. 10점까지가 키 150cm 미만이에요. 장녀인 경우도 5점 감점이고 여자는 30살 이상이면 5점 감점이에요. 어머. 어떡하니 나래야. 나 그래서 점수를 해봤더니 장녀잖아 뭐. 20점이. 100점 만점에? 어머.
나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 선배님 그러면은 소개팅 맞선 뭐 그러면 진짜 뭔가 노하우 뭔가 비결 이렇게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그걸 감을 못 잡겠는 게 되게 재밌고 사석에서도 너무 웃겨서 너무 좋았다. 네. 그런 여성이 있었고 나도 혼선이 온 거예요. 개인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인기 하셨어요? 네, 맞선 자리에서요? 무슨 개인기 하셨어요? 반바야 이거 하세요? 예. 네, 네. 아니. 아, 그건 질환이 있는 거. 아우, 그건... 아니 뭐 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석에서도 재미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태국 국왕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나이 캅, 내 마음이 캅캅, 아직 너 총각 내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중동 경찰 사우디 카. 근데 나중에 피드백. 예. 네. 커플 매니저님한테 피드백이 와요. 네. 너무 재밌는 분이었어요. 네. 끝.